이게 하나하나가, 요 얘기까지만 드릴게요. 하나하나가 보시바라밀을요, 다른 말로 번역해서 보시선으로 보세요. 보시할 때 참나의 마음으로 하면 보시선입니다. 지게선이에요. 지게바라밀은 그대로 지게선이에요. 인욕선. 인욕선을 하시나요? 그냥 인욕하고 계시나요? 독서가 있고 독서삼매가 있죠. 그냥 독서는 뭔가요?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독서삼매, 독서선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거죠. 희열이 신바람이 나서, 희열이 나서 지게를 하고 계신지, 희열이 나서 보시를 하는지, 신바람이 나서 정진을 하고 계신지, 신바람이 선정 나서 선정 깨어 계신지, 신바람이 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거지로 따지고 있는데 전혀 내면의 희열이나 자명한 느낌은 없는지, 요 여섯 가지를 지금 선이 여섯 개나 있죠. 닦아야 할 선이 여섯 개나. 여섯 가지 선을 닦으세요. 그래서 보시할 자리가 오면 보시 선좀 닦아보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줄 때의 마음도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깨어서 주는지 신바람이냐는지. 그런데 실제로 에고는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온갖 계산 다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에고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나를 위해서 온갖 계산을 다 해요. 내가 손해 볼까 봐. 그때 몰라 괜찮아 해서 더 깨어서 에고와 함께 움직이시면 보시선. 남도 그렇겠구나 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때 보시를 하면은 보시선이 돼요. 이렇게 여섯 가지 선을 다 닦으면 이거는 실천적인 선입니다. 카르마를 바로 바꾸는 선이에요. 기다리지 않아요. 이 선정만 닦으니까 카르마가 바로바로 안 바뀌죠. 이 여섯 가지 선을 고루 닦으시면요. 한 가지 그 선정이라고 하는 선만 닦는 게 아니라 보시선, 지게, 인욕, 정진, 예, 반야의 선을 닦으시면요. 여러분이 깨어서 카르마를 계속 바꾸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이걸로 카르마를 바꾸시면요. 미래는 보장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역할에만 충실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역할. 미래는 이미, 이 과보가 이미 와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투입되면 그 결과만큼 우주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심하시고, 오늘 하루 좋은 카르마 짓는 데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